다른 갈치의 고장 여수에서도 갈치 낚시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여수에서는 목포와 달리 먼 바다로 나가 갈치를 사냥하는데요. 오후 2시에 출항해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 조업을 할 장소는 간녀하고 간녀암이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하고 서리도 그 동쪽 부근에서 조업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지금 저희 오늘 기상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선속을 좀 늦춰서 가게 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좋지 않은 기상. 조사들은 흔들리는 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데요. 이런 불편한 식사도 감수하게 만드는 낚시의 매력은 뭘까요? 제 만족이죠. 제가 취미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높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하지만 갈치를 낚기 위해 이 정도 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여수 갈치 낚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 시오 이쁘게 각지게 딱 썰어야 갈치가 잘 문다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미끼는 목포와 마찬가지로 냉동 꽁치. 다른 점이 있다면 여수에선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무는 상황에 터졌는데 나 있을 때는 1인당 10천이 한 반박스 정도 됐다고요. 한 박스 몇 마리인가요? 한 박스에 대충 한 80마리. 전자찌부터 낚싯줄 그리고 바늘의 미끼까지 조금은 공부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낚시 방법도 목포와 차이를 보이는데요. 여수에서는 낚싯대를 고정한 상태로 외줄에 10여 개의 가지줄을 달아 깊은 수심을 공략합니다. 드디어 첫 캐스팅! 갈매기들이 몰려든 걸 보아하니 징조가 좋은데요. 역시나 곧바로 입질이 옵니다. 여수 갈치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여수 은빛 갈치. 한번 모습을 드러내자 연이어 뒷자리에서도 갈치 소식이 들립니다. 같이 온 형님보다 큰 거 잡아서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생애 첫 갈치인가요? 네, 처음 갈치. 그냥 넣고 싶네. 왕초보의 낚싯대를 찾아왔다는 건 갈치가 그만큼 많다는 신호.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몇 인가요? 3지 딱 되겠네. 3지 만족하세요? 네. 한참 줄지어 나오던 고기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아름다운 노을을 즐기는 것도 낚시인의 특권입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빛을 좋아하는 갈치를 위해 집어등을 밝혀봅니다. 갈치는 야행성이라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빛을 좋아해 환한 집어등을 켜면 갈치를 모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어등의 효과일까요? 갈치의 출현을 알리는 전동 릴의 힘찬 회전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모습을 드러낸 건 어른 손가락 세 개를 합친 두께의 중형 갈치입니다. 여수 갈치 낚시는 멀고 험한 바다에서 즐기는 부담이 있지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큰 갈치들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국에서 조사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나올 시기죠. 시간적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지금.
집어든 긁혀고 간이 켰을 때 집어대면 지금도 나올 때가 나올 시간이 됐어요. 이제부터 바빠지시겠네요. 바빠지죠. 곳곳에서 들리는 전동 릴소리. 활성도가 좋은 날엔 한 줄에 대여섯 마리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러니 한 번 갈치 낚시에 빠지면 중독되기 십상입니다. 갈치 이빨이 그 뼈저항 같아도 그 톱날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찔리면은 살이 째져요.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돼요. 60m에 달하는 깊은 수심에서 갈치가 노는 층을 정확히 공략하는 게 여수 갈치 낚시의 포인트. 수심층을 잘못 공략하면 자칫 갈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을 훤히 잘 아는 선장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갈치를 만날 수 있지요. 네네네. 지금 20m 권에서 많이 물고 있네요. 지금 아까 선장님이 지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60m 권에다가 그 층만 받칩니다. 갈수록 너울이 심해지는 바다에서 낚시를 계속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수에선 오히려 잔잔한 바다보다 이렇게 파도가 있는 날 조항이 더 살아난답니다. 낚싯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고폐질이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수 갈치 낚시의 비밀은 이 물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게 물속에서 낙하산같이 펴가지고 펴져 있어가지고 이 배를 원만하게 조류에 차고 나가게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끔 하는 역할하는 물풍이라는 물풍. 여수 낚싯배는 닻을 내리지 않고 물풍을 이용해 조류를 타고 갈치들의 유형 속도와 맞춰 흘러가면서 갈치를 잡는 방식인데요. 물풍 덕분에 갈치들과 밤새 조류에 함께 떠내려가면서 꾸준한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3만 원짜리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시야는 굵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사지에 해서 손가락 4개 정도 사이즈 되는 것들 그거 위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처음 낚시에 나선 초보 조사 원진 씨도 묵직한 대물을 건졌네요. 오늘 첫 낚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잘 잡히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입니다. 저희 집이랑 처갓집 드려야 되지 않을까. 누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예? 장모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다른 낚시에 비해 조과가 뛰어난 갈치 낚시. 많이 잡으면 주변에 나눠줄 수 있으니 이만한 취미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갈치 낚시 최고의 즐거움. 싱싱한 갈치를 잘 다듬고 복통을 일으키는 힘줄을 제거하면 안전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금방 죽어버립니다.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선도 있게 집에서 좀 드시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다라든지 그런 데서 직접 드시는 게 낫고요. 낚시꾼들의 특권. 은빛 갈치회로 배 위에서 작은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갓 잡은 갈치회 맛이 궁금한데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치회는. 안 드셔보는 분들은 몰라요. 높아지는 파고에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오늘 갈치 양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하루 종일 계속 낱마리로 물어가지고 초저녁에 쿨러 조항을 예상했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그래도 부지런히 낚아가지고 그래도 기본 조항은 한 것 같습니다. 보신 것 같이 쿨러 한 3분의 2는 채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고 갈치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전국에서 나오는 갈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수산시장. 여수 수산시장 갑판대도 갈치가 점령했습니다.
제주 갈치, 목포 갈치, 여수 갈치 뭐가 다른 걸까요? 요새 이제 제일로 많이 거둔 거지 갈치, 갈치철, 은갈치철. 요거는 여수 목포 목갈치고, 여수 목포 목갈치. 요거는 제주 은갈치고, 요거 이제 여수 이제 거예요. 검은도 백도의 거. 아저씨들이 저녁에 나가서 낚시해 갖고 잠 안 자고 몇 시간 작업해 갖고 온 거. 그거예요. 요거는 제주 거는 요 생물이 아니고 냉동으로 온 거예요. 배에서 막바로 냉동을 해 갖고 와요. 그리고 여수 거는 저녁에 몇 시간 작업해 갖고 온 거고, 이제 살이 냉동으로 해 갖고 온 거라 조금 딱딱한 게 있어요. 딱딱한 거 있고, 요거는 이제 막 잡아온 거니까는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막 잡았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도 해 먹지, 이제 갈치 회. 기가 막히게 맛있죠. 이맘때 밥상에 빠지면 아쉬운 갈치 요리. 특히 이 집만의 갈치 요리 비법이 있다는데요. 저희는 염장을 해서 한 시간 염장을 해서 조림을 합니다. 미리 우려낸 육수에 염장한 갈치와 호박, 감자, 무 그리고 매콤한 양념장을 넣고 푹 졸이는 갈치조림. 이 계절 최고의 밥도둑이고요. 고소한 갈치구이도 빠질 수 없지요. 이렇게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낼 맛깔스러운 갈치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어떤 갈치 쓰고 계세요? 저희는 안강망에서 채취한 갈치를 쓰고 있는데요. 조림에는 한 상자에 50마리짜리를 쓰고 구이용으로는 좀 큰 걸로 쓰고 있거든요. 조림은 이제 손가락으로 한 3마디 정도? 3마디에서 3마디 반 정도 넓이고요. 구이는 한 4마디에서 4마디 조금 넘는 더 넓은 두께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주 갈치도 맛있지만은 여기 갈치가 더 부드럽다. 저 부드러워요. 살도 두껍고 살도 많고. 두툼한 여수 갈치를 부드럽고 깔끔하게 요리한 갈치 조림. 갈치 특유의 비린 냄새를 잡아 인기가 많답니다. 제가 좀 비린 걸 안 좋아하는데 조금 비린 맛이 안 나거든요, 저희 집 갈치는. 또 좀 갈치 조림 자체가 좀 고춧가루를 좀 좋은 거를 어머님이 쓰셔서 좀 매콤한 편이에요. 그래서 살도 좀 부드럽고 매콤해서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 집 음식의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 바로 육수라는데요. 육수 비법은 바로 여수 돌개입니다. 육수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돌개를 여기가 시원한 맛이 나서 제가 돌개를 선택해서 넣습니다. 매일 먹어도 좋을 만큼 지금 가을 갈치는 맛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엄마가 음식 해준 거 맛있냐? 맛있지. 진짜 맛있지. 다른 데 가서 갈치를 못 먹겠어요. 저에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입맛이 더 고급이 되는 것 같아요. 남다른 비법 덕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속살이 싱겁더라고요, 겉에만. 그래서 저희는 염장 부르고 손님들이 입맛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장을 하고 있습니다.